문을 닫은 여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또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고독사로 추정되는 이 70대 사망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도 탈락하고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이른바 주거지 불명자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주거지 불명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 여관 3층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망 시기는 2019년으로 무려 5년 넘게 쪽방에서 방치된 겁니다. 해당 남성은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방문 조사 때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우편물도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20년 수급자에서 제외됐고 2년 뒤에는 연금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지자체는 폐업한 여관이 아니어서 투숙객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 관리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다른 여관에서 유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소재 파악에 나섰고 강제로 문을 연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뭐 열이식에 산다고 하면 저희도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용단을 좀 약간 터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의구심에 여기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숨진 남성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돼 주민 등록까지 말소된 거주 불명인 등록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이 같은 거주 불명인 등록자는 180여 명인데 숨진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자체는 거주 불명인 등록자를 비롯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거주자에 대한 그런 케이스죠. 미거주고 소재 불명인자에 대한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민간 인적 자원들과 그리고 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도 다 함께해서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번 사망자를 법률에서 정한 고독사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고독사로 파악된 사망자는 모두 107명. 연 평균 증가율은 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면밀한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파악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이런 사회적으로나 이거를 사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해 강제로 영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여관이나 모텔이 소재지였던 거주 불명인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